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재앙을 만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어떤 처소에서 예배 드리든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예배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게 도우소서. 한국교회가 텅 비어버린 유럽교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재앙의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도우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우울증, 분노로 고통 속에 있음을 보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개인화를 회복해 하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계승할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소서. 주님, 이사야는 민족의 앞날을 쳐다보며 터질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소서. 과거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비록 인생의 역사는 실패할지라도 절대 실패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당신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소서. 세계복음화의 법은 영원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신 구원의 절대적인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에게 성취시키셨듯이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소서. 사람은 실패해도 전도는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를 놓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하소서. 복음 없이 발전하는 세상은 결국 재앙과 전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절대 중단되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참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양식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 값없이 나아가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누리게 하소서. 봉사와 일 이전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참 양식 되신 예수를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아 허덕이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소서. 율법과 윤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이 회복되고 빛이 공급되어 참된 만족과 감사, 찬송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의 지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령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장 천국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소서.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눈물도 사망도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만 내가 받은 하늘 나라의 축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세계복음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말씀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지위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